종합 제철 돌올 때요. 네. 장사 잘 됐어요. 아, 몽개파셨구나. 예. 네. 싣고 가면, 그럴 때는 네. 집도 안 사고, 막 참, 집 있는 거 전에 놔놓고 네. 가쁘고 이러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네요, 진짜. 아이, 네.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좀 많이 잘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먼저 네. 멍게도 팔고 고기도 팔고 회도 아~ 팔고 회집했어요. 회집 팔고 막 회집. 어머니 아버님 네. 사업 실패하고 이제 이사 온 곳이라고 네. 참 힘들고 열심히 살았다고 65년도였나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 네. 이렇게 네. 하셔서 이제 오징어 네. 공장에서 같이 일하셨다고 네. 네. 아이 오징어 언제 밤낮으세요? 제철 들어올 때 네. 이때까지도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여기 포항에도 새로운 시대를 어머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그럼 아침에 눈도 마마 학교 유치원 가면 막 신난다 효신초등학교 아마 그런데 피부는 희가지고 머리가 얼굴 빨개지는 거 네. 있잖아요 요 지금 네 저도 그 얘기 했어요 원래 네. 아, 그게 없어진 화면은 네. 원래 그거 저거 학교 근무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왔었던가 봐요 그런 느낌은 뭐 간 강변에 모욕하고 있으면 그지 친구가 네. 내 옷을 감춰 뿌는 게라 감춰 뿌가지고 이거 나오지도 못하고 빼라보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아니 몇 살 때예요 그때가?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오니까 이제 그때 약간 마음이 흔들리셨구나 얘는 이 주로 이거 아니면 심장에 문제 있는 사람만 숨 못 쉬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만 이제 9명 있고 그 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고 간호사도 계속 24시간 상주하는 데라 맞아요 거기는. 이제 거기 근무 이제 있었는데 수술을 이제 오케이 해도 이제 끝입니까? 네 예 예예 오늘 재밌으세요? 요거는 예. 콘티 한번 쓰고 가봐. 이건 다른 사람 겁니까? 네, 다른 사람 거. 예, 예, 예. 아니, 어머니 이거 다 안 나왔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이, 동영상이에요. 예? 아유, 그러면 안 돼. 괜찮아요. 소리 안 들어가요, 어머니. 그냥 이 영상만 들어가요. 예, 예, 예. 지역에 살다 보면 내가 은연성가니까 용아리 여사래요 요 바로 요 은연성가인데 집성소에 사다 보면 전량업장 요값도 전량이 있어 새로운 전량공단이 있고 그랬잖아요 네. 전량업장으로 정년을 하고 나니까 네. 그 의원들이라도 말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리사로 10한 2년쯤 근무를 했어 하면서 어른들 이제 65세 넘은 사람 태린 씨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위에 글을 보시면 회장님 글이 이제 정의체잖아 이게 지금 공할 때 그런 거를 그래,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조종사 현장으로 직접 현장 직접 모습 참고해 봐주세요. 이어하면 그대로 많이 공부도 다 전부 다 기억을 해가 다 거예요.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더울 때는 춥고 막 추울 때는 춥고 왜 저러나 싶더라고. 신문이나 TV에도 많이 났듯이 할머니들이 뭐 그냥 앉아가지고 집에서 있기는 곤란하니까 나와가 앉았다가 이런 이야기 자식 자랑도 하고 흉도 보고 또 그러니까 윷놀이는 하면은 윷말 쓸 때 나름대로 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건 이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가는 이 서로 거기 있으니까 여럿이도 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하니까 어머니 이거 그래가지고 애들 머리 나고 우리 아저씨 돌아가실 때까지 다 머리 다 잘라줬어. 그리고 와서 이제 더 배우고 싶은 게 어머니 뭐? 네. 아 그러고 뭐 이게 이 재료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어서 어디 좋다 하는 게 이 머리에 들어오니까 아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싶은데 요새 너무 너무 우수한 셀프들이 많아.
두 가지를 배워가지고 네. 돈 벌였다 가요. 결혼은 후에도 하셨어요? 결혼 후에는 뭐 시집어 농사지인데 부자들이 뭐라 하면 아니 아주 촌이거든. 암양 맞아요. 당음동 가는 데 암양 당음동 촌이라 농사지 사다가 촌이와의 가시나들 하도 가면 안 된다 안 가나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 우리 엄마가 굉장히 똑똑했다 가요. 엄마가 능금 장사를 했어. 사과 장사. 사과 장사를 하는 그때 차가 없고 짐을 싣고가 여기가 부채된다 그래서 예전에 보잖아요라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집이 조금 좋았어요. 암력초를 졸업하고 자연중학교에 어르신들 할머니 있잖아요. 그분이 가슴마가 학교 넣고 하려고 가는데 와 이러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네, 자연적 결혼을 했어. 네, 그래서 이게 여기 뒤에 보시면 자연중학교 있고 여기 이제 할머니 그리고 어르신. 방문입니까? 그 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한 장 한 장 그림으로 해서 전시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배부르게 하려고 하다가 보시고 나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 거 아니면 저희가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 지금 보고 내가 수정이네. 그러다 보니까 강연을 하면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뭐 마음에 드시면은 네 같은 놈 만나지 마라. 그치. 엄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엄마 다 봤잖아. 그래서 난 엄마 알지. 영광을 어머니에게 돌리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그렇게 마음 쓰는 딸이 있어서. 그러면 그냥 제가 지금 학교 자체도 지금이야 다 현도 우리나라 어린이 정치니까 국민주택 100만 원을 건설하겠다 걔가 요거는 회장님 어렸을 때 모습 여기 조금 잘렸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체육 선생님 모습. 눈이 좀 들어야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타월을 내 자비로 빨리. 이제 좌우명으로 미래는 미래는 못 쓴다. 사람은 자기 할 탓이다. 아주 검사 받고 온 줄 알까 하더라고. 그러고 아이고 손님 사장님 뭡니까? 쟤는 지금 이등병 아닙니까? 근데 이등병이 내가 어떻게 그 고등 같은 병장들 자네들이 와가지고 후배지만은 이 선배들 고참들 좀 교육도 시키고 그럴 좀 때문에. 여기 네. 네. 요 문제는 네. 다시 후원을 가겠다는 계획은 신경 없음을 받았어요. 그 부분은? 장기호택에서 네. 시험을 쳤는데 네. 시험 합격됐다고 통지는 왔는데 네. 입교 명령이 안 떨어져야 되겠지. 입교 지시가 안 떨어져야 되지. 후손이 총 몇 분이나 계시죠? 후손이 네. 남한에 한 9천 몇백 명. 아. 남한에 이부에는 한 만 명 이런 거예요. 아, 예. 예. 그렇게 아예 후손 많이 뭐 예. 책자도 있고 뭐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 이 역 이래가는 안 되겠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조금 신경을 쓰고 분들한테 아래 마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예, 그러고 나서 소유창을 느끼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중국에서 11일날부터 시작해서 아버님 좀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그 예. 큰 돈은 아니고 조금의 소정에 그 와서 예, 예. 말씀해 주시면 금액이 조금 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시작은 경산이